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앙 생활이란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한 가지를 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명이 되고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은 성공하라, 잘 살아라, 행복하라, 나의 이익을 말합니다. 이것이 삶의 마약이 됩니다. 마약이 왜 위험한 것입니까? 중독성이 강합니다. 내가 죽는 것을 알고도 그 쾌락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중독되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삶의 마약을 말합니다. 나의 이익이 중요하다. 나의 승리가 중요하다. 나의 행복이 중요하다. 나의 노후 보장이 중요하다. 이곳으로 나를 삶의 마약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의 성공으로, 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에까지 마약을 팔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삶의 달콤한 마약 같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나를 기분 좋게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쉽게 돈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떡을 살 수 있고 돈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돈으로 떡을 사게 하고 그래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돈만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 주는 달콤한 승리와 행복과 이익이라는 삶의 마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돈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